여수 순천 11구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전지훈련과 스포츠 대회를 위해 전남을 찾은 선수단이 3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지로 완도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홀몸 어르신에게 자식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반려로봇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광양 시민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헌화와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과 전시 등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여수 순천 등에서도 문화예술제, 평화포럼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여순사건의 첫 희생자 결정에 이은 행사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바로잡는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피해 신고를 받고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400여 건. 전남도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기념일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해양수산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담을 복합문화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지로 완도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완도군이 경쟁 후보인 신안과 보성보다 접근성과 연계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예정지는 완도읍 장보고공원 인근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이고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돼 전시관과 체험관, 연구시설, 교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24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지훈련과 스포츠 대회를 위해 전남을 찾은 선수단이 지난 1년 동안 3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41개 팀, 연 인원 37만 245명이 찾았고 지난 시즌 대비 2.4배 늘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는 31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역별로는 해남이 가장 많고 종목별로는 축구, 야구, 럭비, 배드민턴 순입니다. 전남도는 우수한 관광 자원과 온화한 기후, 맛있는 음식, 편리한 교통 여건과 각종 할인 혜택 등 스포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곁에서 재롱도 피우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는 반려로봇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홀몸 어르신에게 자식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반려로봇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래 한번 불러봐. 트로트. 잘 불러 우리 놈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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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어르신 앞에서 노래도 하고 재롱을 피우는 반려로봇입니다. 말동무도 해주고 먹어야 할 약도 챙겨줍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정이 넘칩니다. 혼자 살고 있는 박정덕 어르신에게 반려로봇은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어르신은 반려로봇 루미가 집에 오면서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루미가 사랑스럽게 좋죠. 발뻗도 내주고요. 혼자서 말할 사람이 없고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루미 온께로 좋아요. 반려로봇 루미는 순천의 대표 철새인 흑두루미에서 이름을 딴 캐릭터 인형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인식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기상, 취침, 약 복용 등 일정 관리부터 로봇이 먼저 대화를 시도해 말동무 역할을 하는 정서 관리, 우울해 등 위험 단어를 사용하면 생활지원사에게 알리는 안전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한 똑똑한 로봇입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기능 개선을 통해 10자식 부럽지 않은 루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 씨는 이용 만족도 조사를 거쳐 추가로 100여 대의 반려로봇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반려로봇이 홀몸 어르신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정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남도가 국비 2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수시 등 16개 시군 6,617곳의 주택과 상업 건물에 자가발전용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해마다 두세 개 읍면동을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남도가 가을철 성장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무허가 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해조류 양식시설 설치 등 어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도는 불법 어업이 우려되는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0시 기준 순천과 목포, 여수에서 각각 1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22개 시군에서 7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이제 멈춘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초 7차 유행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이 4개월, 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6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 12월 우리 국민의 면역력이 상당수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 접종과 더불어 코로나19 계량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전국에서 전남 지역 귀여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출한 귀여인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귀여 인구는 모두 5,119명이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1,7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전남 여수 향이람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여수 금오산 향이람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명승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금오산 귀암괴석 절벽에 세워진 향이람은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 가운데 하나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정책과 정보, 청년활동가의 이야기 등이 실려있습니다. 또 참신하고 새로운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열린 소통공간 청년광장도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청년 지원 사업과 정책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남도는 2022년 하반기 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신청을 받습니다. 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 통합상표는 전남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을 전라남도지사가 인증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인증 품목은 돈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473개 품목이며 인증기간은 3년입니다. 통합상표 사용신청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시군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포장 디자인 제작비와 품질 검사비를 주고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대한민국 국향 대전이 한평 국화 K문화를 담다를 주제로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조선시대 경복궁 근정전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 등 국화 설치 작품 전시와 식용 국화 따기, 국화차 시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제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오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국화정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퍼레이드, 추억의 연날리기 등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35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단풍을 따라 산과들로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